내년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종합을 해보면 권역별 병립형? 여기까지 좀 합의가 되는 분위기인가? 그런데 워낙 병립형 회기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민주당이 우리 아직 안 정했거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다당제를 이루어서 함께 연합해서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사실 밀어붙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는 결국에는 합의입니다. 국민의힘의 합의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더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선거제도 개편을 하기 위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뭐 위성정당 아니냐, 누구 선도탈당한 거 아니냐, 내지는 또 이 선거제도라는 게 룰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네. 저에게도 유불리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국회에다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요. 네. 결국 이분들이 저는 제 부탁을 무시할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뭐 기대는 없어요. 대신에 저는 거기에 아이고야. 대한 책임은 물릴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역사가 기록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다는 다수당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선거는 현실 아니냐라는 뉘앙스면은 그냥 병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네. 근데 입장을 안 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그 원내대표 사안이니까 대표가 입장 낼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럼 전 역으로 그럼 당대표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되고 대선기관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다당제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피해간다라는 건 이재명답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말 바꾸기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DJ 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도 존경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어떤 결단했을까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피해갈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요. 설사 저도 민주당은 살 겁니다. 근데 원칙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칙 없이 이기면 민주당은 영원히 소멸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볼 때 이재명 대표한테 빨리 입장을 밝혀라.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요 논점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 이야기라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한들 그렇게 원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게임의 룰을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인다. 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서 선거법 네. 개정을 안 해버리면 지금 연동형대로 가는 게 룰이죠. 현재의 룰이죠. 그거는 현재의 룰대로 가면은 위성정당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위성정당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오히려 더 많은 병폐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더 무리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예요. 위성정당 할까봐 지금 방어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저는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과거의 미래한국당만큼 국민들이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요. 두 번째 저도 나왔습니다. 더 많은 신당들이 나올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절대 민주당에 불리하지도 않아요. 그 표가 다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민의힘 뭐 이런 정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나올까요? 무슨 뭐 국회의힘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당으로 표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아 당신들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칙할게.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반칙을 하면은 같이 꾸짖어야죠. 그리고 그걸 심판받게끔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 너희도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국민들한테 두 번 속이는 거예요.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사실 봅니다. 저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위성정당 방지해야 된다라고 선명까지 했는데요. 아, 소신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아 75인 중에 한 분. 네, 75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를 합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심판을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로에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가지고 당 지도부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서 자 룰 개정이 결국에는 한 당의 결심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심판받게 한들 결국에 피해볼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도 넓어질 거기 때문에 입장을 바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만 입장을 정해서 룰을 안 바꾸면요 이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만들겠다는 거니까 만들면 그걸 심판하면 돼요. 국민의 70%의 힘으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역사적으로 소멸시키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이거는 속보이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솔직해져 차라리
야, 우리도 의석수 비례대표가 15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민주당도 같이 심판하는 데 있다.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너무 비겁하게 자기들도 아 여기 반칙하니까 끌려가면서 반칙을 같이 하겠다. 이거는 아니 그냥 이거 정치를 넘어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거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죠. 이거는. 아니 저는 속이는 거기보다는 아니, 저는 그거 국민의힘한테 핑계 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10석 이상 20석 가까이 국민의힘이 얻는다고 했을 때 저희 당도 있고 많아요. 보수도 그러니까 많아서 많은데 심판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과반은 좀 얻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솔직하게 그 표 의석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잠깐만요. 저 네. 절대 국민의힘이 제 인생에 걸고 돌아갈 네. 일이 없고요. 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세게 심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하니까 반칙한다. 그건 사실도 안 맞아요. 왜냐면 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나 여러 당이 나오면요. 옛날처럼 표 못 얻어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이 권력에 대한 저항의 힘은 의석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한테 과반수를 뺏기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칙에 네. 대한 민심동행 열심히 뭐 눈속임보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네. 통해서 이런 반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첫 번째. 그다음에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저는요. 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제가 구매해서 선물을 할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아 진짜로? 아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아 그거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지 하면 전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바보 노무현 소리 들은 거예요. 바보 맞습니다. 노무 그때는 뭐 현실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다 바보 소리 들으면서 대통령 만든 당인데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죠. 네. 이상적인 그 부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정치가 어렵습니다. 네. 네, 좀 말로는 뭐 쉽지만 실제로 행동에 들어갔을 때 결단하는 문제, 국민을 믿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사실은 그게 정치의 용기고 신선한 용기. 예. 예,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 두 분 오디오가 비지 않는 토론이었어요. 네. 예. 제가 숨만 쉬었습니다. 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드립이 예. 좋았습니다. 예, 드립이 너무 좋았고 연구소 매주 받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재밌게 댓글도 열심히 많이 달아주시고 재미 뭐 또 막 논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뭐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두 분 예,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고. 뭐 이상이 밥 먹여주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언제나 뜨거운 정치권의 현안을 두고 청년의 눈으로 한번 정치를 분석하고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림연구소의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그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드립 좀 배워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민주당 정책을 차용하겠어요. 저는 무상 드립 가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네. 다 공지해놨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한가운 장관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예, 한가운 장관. 한가운 장관. 예, 예. 그래서 오늘 즐거운 토론 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전영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